찍힌 곳인가? 아 잠깐만 나 스프레이 있어. 나 스프레이다. 빼. 기다려. 어디였지? 세상에 길을 못 찾겠는데? 어디였지? 길이 어디지?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맞다 나 사과 찾았어. 이모티콘도 고양이야. 귀여운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 없어. 어머 뭐야? 어 약간 큐런님 느낌이다. 찐무짱 법을 준수하는 모범시민 크랭크랭. 근데 이거 찢어야 돼요. 이 순무 친구는 다 찢어요. 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어. 어? 순무 이야기했어. 순무가 말을 했다. 하지마. 단호한데? 하지마. 이제까지 말한 적 없었는데. 야옹. 에취. 근데 나 어디 가야 돼? 어디지? 올라가야 되나? 굴러. 새사랑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새사랑으로 하면 뭐가 나왔을까? 이쪽 길인가? 여기다. 친구. 생명력을 추가해주는 과일이야. 잠깐만. 아, 이건가? 트럭? 아닌데? 뒷골목에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뒷골목 친구가 누가? 이야, 그래비티 가이. 바닥에 낙서해놨어. 뭐 벽에다 낯선다고 하지 않니? 어딜 가야 되지? 길을 잃었다. 아야. 길을 잃었다. 거기가 어디죠? 미친 숲. 피크의 친구도 뭐라고 했는데, 피크의 친구랑 애니를 찾아서 이제 슬슬 길이 헷갈리고 있어. 미친 숲. 아, 왼쪽 길이 뚫렸나보다. 에이, 넌 달팽이가 아니라고. 너 흑막 아냐? 이친숲에 잘 왔어. 여긴 내가 사는 곳이기도 해. 주민은 얼마 없구나? 오랫동안 이 숲에 연구했지. 위험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지구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지 보여주는 게 있대. 세상이 망하게 된 원인을 찾는 거지? 달팽이는 최대, 엄마야, 잠깐만, 이거 뭐야? 어, 귀여운 토끼. 잠깐만, 토끼는 채식동물. 잠깐만, 토끼 한번 잡아봐. 잡으면 어떻게 돼? 잡으면 죽어요. 잡으면? 하트를 줘요. 미안하다 보노. 내가 귀여운 토끼를 보내버렸어.
하트 이거 함정 아니야? 야, 내가 귀여운 토끼를 보내버렸어. 어, 치즈일 거다. 어, 뭐야, 나 2달러 됐나봐. 현상금 2달러. 어머, 잠깐만. 타이스의 가벼운 절도, 부적절한 노출, 치아는 사례. 미안하다, 내가 같이 달팽이를 보내버렸지. 흥기문란, 무단침입, 사유재산 파괴. 무장한 위험 수배자입니다. 찢어버려. 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안 좋다니. 나 이 집은 나중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오, 야야야야야. 토끼가 또 생겼네.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네. 어머, 내가 바꿨다는 말이야 아니면은 내가 바꿔버렸다는 말인가? 내가 이 친구의 핸드폰을 주워다가 비번을 바꿔버렸다는 건가? 잠깐만, 잠깐만. 핸드폰 먼저 갖다주고. 너니 너니 버섯이 맙소사래. 인터넷에 양파시장 플립플럽을 배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청. 뭐지? 어떻게 설치된 경로를 모를 수가 있다. 폴리, 엘리, 헤일리. 어? 슬레이킨도 있네? 딸기. 세금 문제로 플립플롭을 없앤대. 찢어버려. 잠깐, 내 비밀번호 바꿨어? 아, 이 친구가, 숨무 친구가 비번을 바꿔버렸구나. 장난쟁이네. 비번도 바꾸고, 청원서를 찢어버리고. 좀 장난이 심한 친구구만? 이 친구 안녕. 토끼 친구 안녕. 여기 갈 필요 없잖아. 토끼 친구야, 잠깐만. 오른 올라가 볼까 일단은? 아, 달팽이 친구. 게이머티, 울타리 너머로도 물어줄 수 있는 거 아셨나요? 여러분은 프로게이머입니다.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 됐어. 순간이동, 토끼를 죽이면 안 된다는 말은 없었어! 쉬어버려. 토끼야, 이리 와볼래? 여기 맛있는 폭탄이 있던데. 맛있는 폭탄이 있단다. 맛있는 폭탄이 있단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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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을 없애버리네? 잠깐만, 이건 예상치 못한. 잠깐만, 나 갈게. 아니, 잠깐만, 이거 물 주고, 이거 물 주고, 이거 물 주고. 어이야, 잠깐만, 반대야? 뭐뭐뭐뭐뭐뭐 물 주고 이렇게 하면은 청강서가 합체. 물 주고 뭐요? 이거 뭐 하는 건데? 아 오케이 물 주고 안 된가? 이거 뭐가 이상한데? 이거랑 보셔야 되는데? 이상한 걸 보셨네. 이거 보여주고, 바로 차. 보여주고, 뭐야, 잠깐만. 이 폭탄은 왜 있는 거지? 길이 또 막히나? 어, 오두막 먼저 갈걸 그랬나? 맞네, 길 막히네. 여기 때 또 뚫어야 돼? 귀찮네.
나 할게. 나 할게. 집부터 갈게. 근데 순간이동을 할 줄 아는 식물들이야. 뭐야, 너 언제, 아, 니네 집인가? 연구시설에 자랐어? 과거에 대한, 야, 식물이 다 보내버렸어. 내 생각에는 식물이 다 보내버렸어. 연구자금 지원해주고, 세금이 다 이쪽으로 쓰였나 보다. 벽화? 지소는 더러우면 안 된대. 찢을 거 없어? 찢어버려. 양파 시장에 투자를 받아 이 건물에 영실 차릴 수 있었다. 양파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사람이 식물이 된 거지. 번점인가? 너무 억진다? 예! 해서 아 이거 너무 귀찮네. 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물 주고 여기 물 주고 여기 물 주고 보내고 나가고 다음에는 어머머머머머머머 뭐야 어머머머머 이 친구 뭐야 박치기를 좋아하는 그치 사진은 박치기를 좋아할 수 있지 오 잠깐만 얼마나 때려 이런거 지금 여러 번 때리지 않았어? 지가 받고 아 예예예예 할 것 같아 뭐야 도망갔어 어디 가냐? 뭐지? 사슴이 식물을 어? 이게 뭔 그림이야? 빨간 나무가 여러 가지 과일을 아! 캐릭터 안 움직이니까 숨도 자요 이거 봐요 캐릭터 안 움직이니까 승부가 자. 뭐야? 왜 안 자? 잔다 잔다. 승부 잔다. 약간 커비처럼 뭔가 둥글둥글하니 귀엽지 않아요? 아 이거 그건가 보다. 핵 같은 거? 아닌가? 버섯거인 핵 같은 건가? 참 잘생겼대. 약간 오염돼서 식물들이 막 살아 움직이고 사람들이랑 싸우다가 식물이 이긴 거 아닐까? 어? 갑자기 로치님의 식물 대 좀비를 보고 싶어. 잠깐만 토끼야 잠깐만 우와 야구르지 넌 못 넘어오지 넌 못 넘어오지 자 열쇠 내놔 현장조사원이 됐어 내가 버섯거인 전설 허황된 소리 같았지만 역사의 일부가 된 것 같아 열쇠를 받고 남쪽으로 가 고대 승무반? 얘 열쇠 줘야지 뭐야? 버그인가? 너 왜 열쇠 들고 있냐? 뭐지? 열쇠를 또 주나? 열쇠 줘? 뭐야? 아니지 잠깐 벌써 텔레포트를 할 생각을 하다니 맞았어 지렁이가 있잖아 아니 공격을 해 공격
하트 주세요. 하트. 네. 안녕, 스티야. 아, 길이 없구나. 길이 없었다. 이렇게 하고 이거 물을 이렇게 줄 수 있겠지? 그리고 이거를 돌리고 이렇게 있으면 돼? 에? 잠깐만 이거를 옮겨서 가면은 터지고 토끼가 있고 토끼가 있고 흰무밥 어머 이거 뭐야? 흰무? 얼굴은 어디 갔지? 왜 움직이질 않아? 얘는 오염만 되고 진짜 그냥 식물인가 보다. 뭐야? 나 뭐 해야 돼? 들어가? 뭐야? 잠깐만, 너 왜 커졌어? 점점 커지는데? 뭐야? 꽃잎부터 가고요. 꽃잎부터 소환한다. 예? 소환한다고? 뭐지? 아, 우와! 나 진짜. 진짜 그냥 순간 이동 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곳에다 포탈을 설치해서 이렇게 갈 수 있네. 아이, 뒤 헷갈려. 아야. 이렇게 하고, 포탈을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이렇게 되면은 길이 뚫린다. 뭐해? 아야. 하트. 하트 하나 보죠. 하트. 이야 잠깐만. 예예예예. 잠깐만 나 어디가? 세상에 정말 일관되고 의식이 없잖아. 숨겨진 비밀. 오, 얘가 뭔가를. 아, 열쇠 하나 더 있었구나. 숨겨진 비밀. 저 친구가 뭔가를 알아낼 이름인가 보다. 하고. 어, 토토리 아니야? 뭐야, 여긴. 난 뭐, 아. 저 상태에서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 이제 계속 있다 보면은 의식이 생기고 살아나나 보다. 어, 다 떨어진 건가? 덩어리에서 빠져나간 거 위에는 기억이 안 나. 아, 이 액체에 들어가면은 체력이 있는데, 그,
안 움직이는 애들은 어 잠깐 이거 뭐야? 아 맞네 저기 이 발자국 이거 퀴릭 도토리가 어떻게 빠져나왔길래 이런 모양이야? 철퍽 이렇게 지나갔네. 머리가 아파.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해. 세상에 너 저거 먹고 눈이 맛이 간 거구나. 잔혹한 자연의 뭐뭐뭐뭐뭐뭐뭐 어디가? 어머 뭐 뱉는 거야 쟤? 어머 내가 너에게 몸 좀 바치겠다. 아야야야 잠깐만 아파요. 이거 먹고 그냥 내가 이렇게 체력 회복하면서 그냥 때리는 게 훨씬 낫잖아. 아야야야야 봐봐 체력 회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가니. 아 제가 소환을 계속하네. 그냥 몸통 받치기 해. 너도 나랑 부딪혀. 그럼 내가 너 때려. 그럼 내가 이겨. 아싸. 승리가 최강이다 이 말이야. 아싸. 최강 승무인데? 여기서 진실이 밝혀지는 건 아니네. 만지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 양파시장에 왜 이걸 갖고 싶어 하지? 녹색 덩어리. 오! 메타몬 같이 생기지 않았어? 메타몬 같이 생기지 않았어? 다시 볼 수 없나? 오! 아깝다. 메타몬이어서 초록색 메타몬. 번호 봤지? 잠깐 번호 혹시 채팅 어디 있다 쳐요? 캐릭터는 옆으로 옮겨놓고 아니 저기 수다방에 이제 하얀 불 들어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 어 도토리 친구들이 없어졌다. 이게 움직이는 거고 이게 공격인 거 반대로 내려졌고 이거 어, 도토리 친구다. 아, 오케이. 나한테는 집이 필요해. 흐야 부동산 가서 이 나뭇잎으로 집을 얻어다 줄래? 어, 나뭇잎이 돈이면 그냥 나무 흔들면 되는. 아, 저기 수다방 TT에서 물어봤어요. 나무 있잖아. 나무는 내 사촌일까? 그 나무를 니들이 베고 있어. 뭐라고? 아닐걸요? 영어던데? 아닐걸요? 아니겠지? 아니지 않을까? 아 진짜요? 아니 그 뭐지? 어 트위터랑 그런 게 다 영어라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지금 나 녹색 덩어리 들고 있다고 초록색 빛 나는 것 같아. 나 초록색 메타몽을 들고 있어. 내 로치님이 하악질했어요? 어 이야기가 좀 맞아떨어지는 거. 참고로 내 비난신사가 봄철일 못해. 이상한 일이야. 네 주변에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네. 이제 장치를 하나 찾아줘라. 네 콧만한 구조를 이해할 수 없으면 뭐 마셨어요? 빨간광을 발사하는 최첨단 기계 있어. 줄여서 레이저 포인트라고 부른 건데 레이저 포인트를 왜 찾아요? 무기에 숲에 이상한 문이 있어. 아 이제 여기를 가나보다. 근데 내가 뭔가 미션을 빼뜨린 느낌인데? 뭐 미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피크를 구해주기로 했던 것 같은데 피크를 구해주기로 했던 것 같은데 안녕 선물군 이 방구는 정말 꽉 다쳤어 힘으로 열어보려 했는데 꼼짝도 안 해 아 너 아령 들고 있냐? 음산하고 운동해진 초치에게 도움을 요청해놨어 뭐야 나 일시키려고 지금 기다린 거였어 뒷골목에 피클 친구를 구해주는 친구가 있다는데 그 뒷골목이 어딜까? 뒷골목 피클 친구 어딨더라? 피클 친구가 어디 살더라? 피클 친구가 어디 살더라? 어디였지? 걔한테 다시 말을 걸어봐야겠는데? 아, 아래 집인가? 여기? 무슨 소리야? 뭔가 삑 소리가 나지 않았어? 여기 까마귀 소리가 이쪽, 이렇게까지 들릴 리는 없고. 여기가 피클이네 집이었던가? 피클이네 집이란다. 갇혀있는 건데, 감옥이지. 피클 친구, 어디로 가? 레이어 레인. 숨을 치는 분은, 얘는 착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저 녀석이 갱이라도 가서 구해줘. 어?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아, 맞아. 예? 난 이제 당근이야? 예? 레이어레인 그리고 집 알아봐줘야 돼 뭐야 너무 왔다갔다 해야 될게 많잖아 포탈을 좀 오랫동안 유지시켜준다면 나 여기 한번 설치하고 저기 한번 설치하고 싶다 레이어레인 어차피 가야되는 곳이네 너냐? 응 아니겠지 잘 있어라 여기에서 부동산 가서 얘기하고 나뭇잎 나뭇잎 하나만큼의 땅을 골목이면 여기 아닐까? 아! 이 친구가 보다 이 친구 퍼플갱이래 피클갱이 탈출하게 도와줄 거라고 젠장 갱단이 같은 병 안에 슬쩍 넣어도 이후엔 그쪽이 알아서 할 거야 망치다 나도 망치 될 수 있나? 안 되네 빠바밤 에이 피클갱 내가 뒤에서 말해줄게 오 페도라 마이 레이디 예? 아 좀 쓰고 다녀야겠다 그럼 잘 있거라 승무원이 두번 다시 꼬집 피고 싶지 않아 그럼 내가 이제 저기 나갔다 오면 깨지는 건가? 가볼까? 깨졌다 아이템이다 하트가 예 이거 뭐야 이거 사진 뭐야 이거 무전기 뭐야 야 완두콩 탈출했어 난 경비 체질이 아니었어 난 이제 해고야 세상에 페도라 좀 마음에 드는데? 야? 도토리 너지 나무 있잖아 아닌가봐 이 친구가 아니었어 미안해 고마워 승무야 대신 읽어줄래? 난 글을 몰라 여기가 당진소의 부동산입니다 이제 재산세도 내셔야 해요 예?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이 제 땅이래 이거 어떻게 있는 거야? 좋았어
이제 내 땅에서 나가줘. 야, 네 땅은 어차피 네 발 아래밖에 안 돼. 아니, 도와줬더니 나가라잖아. 너무하더니. 오케이, 오케이. 승무선을 도와달라. 내사? 가자. 호박이랑, 어? 이거 보너가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이야. 보너야, 호박이야. 나무가 섞는 곳으로 가라. 틀리면 맨 밑으로 돌아가게 된다. 나무가 썩은 곳으로? 아, 건물. 세상에. 야, 내 칼로 지금 무덤 파고 있는 거야? 세상에. 위력 나오는 거 아니야? 어머, 깜짝 아프다. 어머, 얘 울고 있어. 물 줄까? 야! 얘 폭탄도 맞게. 위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트도 나오는구나. 위력이 나오는구나. 한 대요. 한 대만 더 도망가요. 아니, 아니네. 순간이 도하는구나. 두 대요. 어디? 아니, 왜 똑같은 데에서 나와요? 좀 멀리서 잡아볼까? 세 대요. 최선의 방향으로 향하라의 그지. 최선의 방향으로 향해라. 최선? 여기는 길이 연결돼 있으니까 길이 연결돼 있지 않은 곳으로 가보자. 어라? 아래로. 어라? 나무가 섞는 곳으로 가라. 나무가 섞는 곳이요. 아, 일단 위로 가는 게 맞나 본데? 칼이 있으니까. 오, 모자다. 오, 중잘모. 머리 왜 이렇게 커 보여. 어, 유령 친구야. 아, 아, 나 뭐하니? 한대요. 어디서 나오니? 좀 더 이쪽으로 와봐. 그럼 어디서 나오는지 보자. 두대요. 세대요. 최선의 방향. 에잇. 나무가 섞는 방향은 여기 이 나무 사이인 것 같고, 최선의 방향이라는 거는, 최선의 방향이라는 거는, 최선의 방향이라는 거는, 나가. 중간이고요. 왼쪽 나무는 하나가 썩어 있고, 위에 나무, 여기 안 썩었어. 에잇. 아까 갔던 곳이네. 올라가서, 가.
진실의 차별을 라인 맞춘 거야. 노란 거? 꽃이 노랗네. 어, 찌질종이다. 어머. 아, 아이고. 어, 저거 실종된, 위에가 실종된 개고, 아래가 여동생이네. 눈 별걸 다 찢는다. 유령! 유령! 어머머머, 깜짝아. 노란색 꽃이니까 여기. 뭘 파고 있는 거지? 뼈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너가 뼈를 알아? 인간이라는 존재에 자네가 있는데 다 나이들이 남으면 모든 게 우리에게 적어놓으면 초라하게 많은 존재임을 가능해 분명히 이 존재는 상대한 우리에게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못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수습했기요. 그치, 난 포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실을 말하는 건 하나뿐이야. 오, 이런 퍼즐 너무 좋아요. 유령! 하나, 둘, 셋. 서쪽으로 가야 돼. 위에 있는 호박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서쪽으로 가야 돼. 어느 호박은 애가 거짓말이라면은 애는 거짓말을 하는 건데 그 오른쪽 호박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잖아. 하지만 애가 진실을 했으니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니까 애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진실을 말하고 있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서로 거짓말쟁이라는 거니까 얘가 오른쪽에 있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위에 있는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오른쪽은 진실을 말하는 거지. 그치, 얘가 진실이지. 표현을 넣는데 얘가 진짜지. 오른쪽은 난 동서국 동서국.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야 아야 아야. 야, 넌 삽을 가지고 있는데 삽하러 삽 팔려고 왔냐? 어째 또 삽이야? 삽 재고 있는 내가 삽을 구하러 무덤에 타고. 에이, 뭔 말이야. 야, 삽이다 삽. 세상에, 우리가 노다지를 달기로 했어. 황색 삽. 아, 어, 그렇구나. 강력한 무기, 더 강력한 힘으로 방공을 열어보자. 야, 이 삽 내가 파간다. 언제? 냉동실, 가자. 어머, 편지까지. 여깄다. 아니 기대 시즐 후추를 찾았어. 편지야, 이걸 아들에게 줄 수 있겠니? 그걸 표시로 보상을 주마. 요, 오, 얘가 이건 안 찢네.
야, 편집아, 너 언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뭐야? 살아있는 새를 얹을 수 있어. 어머, 나도 머리에 새 있어. 어머, 나도 머리에 새 있어. 아, 엉뚱한 게 뭐가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게 여기가 없어. 여기 위에는 뭐 있어? 없어? 엉뚱한 길로 가자. 이 물건을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농부 보자. 농부가 뭔데? 근데 이 모자도 귀엽긴 한데 나 새가 마음에 들어. 내 머리를 쪼아버리진 않겠지? 살아있는 새라고 했는데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거 겁나겠네. 예전에 이렇게까지 게임을 안 했던 것 같아. 기억이 안 나요.